자, 여러분, 53페이지 우리가 32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이제 과세 표준인데요.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원서 접수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예비 수험생이었다가 이제 정식으로 수험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답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마음을 급하게 막 모아가지고, 막, 이거 했다가 저거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되고, 다만 그 짜투리 시간 같은 것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얘기하지만, 꼭 뭐 책상에 앉아, 늘 얘기하죠. 책상에 앉아서만 꼭 공부, 앞에서 마주해야만 꼭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공부도 있지만, 거기서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공부도 있지만, 책상 앞에서. 우리가 외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어디 이동할 때, 어디 뭐 이렇게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 없이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무슨 신문기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하여튼 뭐 화장실이든 설거지하든 뭘 하든 이제 뭘 하면서 하나라도 달면서 이제 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잠자기 전에도 하나라도 더 보고, 잠자리 누우면 그걸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잠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지금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됩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꼭 잘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뭐 원서 접수가 이제 보니까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보니까 학교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안 하고 이렇게 뭐 보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빽빽히 이제 하지 않고 교실에 뭐 30명 들어갔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20명, 뭐 15명 이렇게 양을 줄여서 이제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뭐 지체가 돼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트래픽? 뭐 그거 걸려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접수하는데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정식 수험생이 된 거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하여튼, 자, 본격적으로 수험생답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취득세는 일반적인 과세 표준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과세 표준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은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이때 이 과세 표준을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럴 때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액인데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기준 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이걸 합쳐서 우리가 통칭해서 공식 가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 결정되느냐? 납세무자가 무신고예요. 신고를 안 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요? 시가표준액으로요.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얼마에 취득했다고 하는지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도 무신고로 봅니다. 자,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적게 신고돼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시세의 한 뭐 70% 80%에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것들은 반영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에 시가 반영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30%, 40%, 45% 이랬다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건 많이 올라왔는데 상가라든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같은 것들은 여전히 또 이게 시가 반영률이 낮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신고했는데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뭐야, 시세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나 7, 80%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근데 60%, 65% 선에서 결정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낮게 신고를 해?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요. 지자청이 다수가표 결정합니다. 신고한 거에 시가표 미달이 신고되면 뭐로? 시가표 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특례가 있는데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시가표에 관계없이.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인정하면 뭐 다 그냥 시가표 내고 낮게 신고하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객관적 취득 나왔다? 국, 수, 공, 판, 그 다음에 법. 자,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기로 하는 객관적 취득은 취득시기에서 국수공판법이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역시 또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이 있지만 취득 시기에서는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를 언제 했냐 계약상 잔금지급을 했었는데 과세 표준에서는 국수공판법입니다. 그래서 국, 수, 공, 판, 법 아니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만약에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취득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다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이 취득도요 역시 또 제외합니다.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됐으니까 사실상 취득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국가나 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이 빵은 내니까 무상 취득도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시험에서 국가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국수공판법 나왔다고 아싸 사실상 추가액이 아니에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추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런데 그러면 무상 취득은 어떻게 과표 결정되느냐? 잘 보세요. 무상 취득은 어떻게 과세표준 결정되느냐? 법에요. 명시된 게 없어요. 상속 증여받았어요, 여러분이. 상속 증여받아서 취득세 신고할 때는 어떤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지 법에 명시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상요. 무상취득은 해석상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해석상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 신고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으로 한다.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해석하고 있는데 준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법이 명시된 것은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판례나 실무에서는요. 여러분이 상속 증여받았어요. 부동산을. 근데 시가분액보다 높게 신고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상취득의 경우는 시가분액을 자, 실무에서 판례에서는 시가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판례나 실무에서는. 그래서 시가분액으로 한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모의고사 보면 상속 중에도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옳은 지문. 예외 시가순액을 과세표준한다. 옳은 지문. 아 그냥 다 옳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해석상 그렇게 법에 명문화된 게 없이 해석상 그렇게 하니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사실 그러니까 신고가액으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한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뭐 여러분들은 이 규정을 저 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서 원칙과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하는데 실무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더라 판례에서 그냥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국가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X 이거는 법에 명문화돼 있잖아요.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건 이건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무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을 과세표준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어요? 이 정도는 알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딱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 신고 가액으로. 2번 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국수공판법부 객관적 취득이니까 시가표준의 1억짜리를 1억에 아 시가표준의 1억짜리를 7천에 경락받았다, 8천에 공매했다. 그러면 그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맞았고요. 3번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신고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법에 명문화된 게 없어요.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가액으로 한다. 이런 법에 명문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해석상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냥 요 지문이 세무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도 3번 같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세무표로.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거 예외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자 무상취득의 경우 근데 판례에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더라.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에는 증축, 개축, 개수 후에 건축물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주취득의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간주취득의 경우 자 건축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보면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 제외 법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분 배워요.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여기에 뭐가 남아요? 증축,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증축, 개축 등이 남잖아요. 앞으로 취득세에서 이렇게 써 있어도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등,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했었어요. 우리가 기본과정 때.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수험생들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줬잖아요. 수강생들이. 뭐라고 써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또 어떤 수강생들은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어떤 수강생은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 그러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이렇게 한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 증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죠? 또 보세요. 선박 차량 개장비, 선박이나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으로, 이런 것들 종류 변경으로, 자, 역시 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이런 간주 취득은요, 뭘 과세 표준으로 하냐고요? 이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 과세 표준은 뭐가 되냐고요?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증가한 가액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합니다. 간주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가액.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토지 지목 변경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은 이쪽에 설명드려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됐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 5억이 돼요. 그러면 지목 변경의 경우에도 이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에서 전에 시가표준액을 뺀 이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증가한 가액. 요 사례에서 얼마예요? 4억을 과세 표준해요. 자, 근데 자, 다만 지목 변경은 주의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A 법인이 만약에 지목 변경합니다. 자, 만약에 밭을 갖고 있었는데 공장 용지로요.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그래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 5억이고요.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이고 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판결문이나 이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이 됩니다. 그럴 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어떤 수강생물이 2억 8천 그러는데 증가한 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뺀 요거 2억 8천 원. 아유, 너무 세법은 앞서가면 안 돼요. 자, 금방 제가 얘기했어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이 든 비용이 입증되면 이 든 비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얼마예요? 1억 2천입니다. 증가한 가액이냐. 일반적으로는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인데 간주취득이니까 증가한 가액인데 다만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병이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든 비용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예, 그 4번은 그러니까 틀렸죠? 건축물 증축개축개수한 경우에는 그 증축개축개수 후에 건축물 전체가액이 아니라 뭐다? 증강가액입니다. 다만 이따가 나오지만 이제 5번 나오는데 5번과 비교해 볼까요? 건축물 신축 재축이요. 이렇게 원시 취득했을 때는 건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입된 금액, 즉 건축비,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비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의 경우 신축 재축 같은 원시 취득은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일체 비용을 취득 가격으로 하고 건축비를. 근데 증축이나 개축,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는 뭘 과세표준하고 증가한 가액이요. 그래서 4번과 5번을 비교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54페이지 가겠습니다. 54페이지 33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33번 문제는 우리가 국수공판법 부요. 여기 보세요.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해요. 네? 사실상 취득가액. 근데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 직접 간접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취득하기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취득하기 들어간 간접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그럴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례 문제로 29회 시험 때 나왔었고 계산 문제로 또 그전에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줄줄이 깨고 있다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배웠었어요. 어떤 게 포함되고 어떤 게 포함되지 않는지 한번 봅니다. 다음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법인 장부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용들로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국수공판법 보니까 사실상 추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기업본 보면 건설장부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합니다. 건설장부이자 포함하고요. 할부 또는 연불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액이 연체로 있죠. 이거는 세모표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는 세모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건 세모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연불 또는 할부계약에 따른 연불 또는 할부계약에 따른 연체료 할부이자요. 연체료 할부이자. 또 그 다음에 할부이자. 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요.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유 칸이 어째 그냥 삐뚤삐뚤하네요. 자, 이건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 얘는 자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할 때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이거는 취득 아이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지 취득가격에 사실상 취득가격에 이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예, 포함합니다. 법은 바른 거니까. 근데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니까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니까 누구예요?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이 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연체를 할부이자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중개보수 같은 건 잘 보셔야 됩니다. 법은 보세요. 법은 바른 거니까 법은 항상 오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이런 KXX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연체료 할부이자 또는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법인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봐야 돼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이 KXX 이런 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 33번 문제는 누가 취득한다고 문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법인이 취득합니다. 법인이 취득하니까 디귿번 취득 아니 니은번 할부 또는 연불 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상당 연체료 할부자 연체료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합니다. 법인 취득하니까 법은 바른 거니까 오 포함 니은번 포함입니다. 디귿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있죠? 이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벼룩시장에 광고할 때 이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포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을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또 산조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같은 것은 포함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포함하고 이거는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눈에 익혀둬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같은 거 있죠? 요건 포함합니다. 용역비 수수료 포함해요. 20번 취득 대금에 당사자 약정에 한 취득자 조건부 담액과 채무인수액이요. 우리가 흔히 전세 끼고 또 그다음에 대출 매도인이 대출 받아서 집 대출 있는 거 그 대출 끼고 집을 산다거나 그럴 때 이런 것도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전세 끼고 집을 산다. 대출 끼고 그 원래 그 집에 대출이 들어 있어요. 그 대출금을 끼고 산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이 부동산 1억짜리인데 여기에 전세금이 만약에 6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도인이 갚을 돈이잖아요, 전세금. 근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이 매수인이 이 채무를 인수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금을 을은 대금을 얼마만 지급해요? 4천만 원만 대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취득대금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 부담액도 취득가에 포함해서 을은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해요? 1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취득자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 인수액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함하고 그러면 거기 포함되지 않는 거 한번 그 해설의 박스를 좀 보세요.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 찍으라고 그랬는데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조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또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법률에 따른 전기나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사실상 추가액에. 또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같은 취득 물건과는 별개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비나 지장물 보상금 포함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액도 포함하지 않는데 이 예가 거기 아래 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약정 대금이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예를 들어서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대금이 10억이에요. 근데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래,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니까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기분 좋아서. 그랬을 때,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9억 9천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돼요? 9억 9천이요.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런 거 안 한 것처럼 하는데 다 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자,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해 9억 9천. 그러면 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이 할인 금액 있잖아요. 요 할인 금액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들 요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로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사실상 주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디귿, 미음, 비읍번입니다. 2번 정답이고요. 계속해서 봅니다. 34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고 비용 등은 취득 시전에 지급했습니다. 1번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 분담하는 비용 포함합니까? 안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나머지 뭐 보시면 2번 건설자 및 충당한 차입금 이자 포함하고요. 법인이 연부를 취득할 때 연부계획에 따라 이자액 상당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하고 법인이 취득할 때는 개인이 취득할 때 포함하지 않지만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정보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번 취득 대금의 당사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에 요거 전세 끼고 집 살 때 이런 거 포함한다고 그랬죠. 예. 자, 이렇게 해서 33번 문제를 여러분이 별표시를 하시고요. 33번 문제 별표시 해두시고 34번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 35번 문제가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35번 문제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아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제출했고 검증받은 취득입니다. 객관적 취득이니까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할 때 얘기입니다. 아래의 계약은 부동산 거래 검증받았고 저 계약 내용 총 매매 대금이 5억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치면 5억 나와요. 이거 직접 비용입니다. 취득하기도란 직접 비용이고 또 간접 비용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총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의뢰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거 포함합니까 취득가격에? 예? 사실상 그거에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취득자 조건부담액 채무인수익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주택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한 걸 사용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이요. 이것도 포함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이것도 채권 매각 자손 기억해요. 채권 매각 자손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포함해요. 그러니까 토탈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직접과 간접비용 합한 게 얼마예요? 5억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았지만 쉬운 문제였습니다. 취득가격에 사실상 주가격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만 알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억 1,100만 원입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인납조서 등에 따라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시가표준에 미달하더라도 그 조서상의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O, X요. 예, 화해인납 포기 자백간주한 것은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국수공판법부 아싸 사회상 추가액으로 할 때 이 판결문에서 단 이 판결문에서요 똑같아요. 취득시기하고 판결문에서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성 없는 것들이에요. 자,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판사가 분쟁의 당사 불러 모아서 아 좀씩 양보해가지고 이 금액 정도로 그냥 서로 합의합시다. 아 그랬더니 상대방 받아들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아요.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한 거. 그래서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서상의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X입니다. 화해조서상으로는 객관적으로 취득가액 입증할 수 없으니까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요거 이런 얘기예요. 객관성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요거 틀렸습니다. 2번 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 가액을 취득세가 순환한다. 틀렸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나중에 등록면허세가 등기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이. 그래서 얘는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세는. 등록면허세가 등록 당시고요. 3번 공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가 과세표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국수공판법 객관성인 거래니까 공매 경락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든 상관없이 뭘 과세표준합니까? 그 사실상 취득가액, 공매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틀렸습니다.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4번입니다. 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자 신고가액을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죠?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니까. 그러니까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자, 맞고요. 4번을 맞다고 보시고 5번 토지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경된 뜰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에 토지 전체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래요? 아니고 지목변경은 지목변경을 뭐? 증강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증강가액. 증강가액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해서 보시니까. 자, 30,
58페이지 넘어가세요. 58페이지 넘어가니까 37번 문제 나오는데 또 역시 뭐 이것도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풀어보시고요. 쭉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만 37번 문제에서 4번과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37번 문제 4번 지문 판결문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액이 입증되다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이 시가순액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순액을 과세표로 한다. 그래요? 국수공판법 객관성인 거래니까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뭘요?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5번 개인이 토지를 지목변경한 경우 판결문 법인 장부에서 지목변경이 소유된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고요? 그 비용을 과세표로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비용이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역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도 역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39번 문제 여러분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무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런 거 나왔을 때 국가지자체 나왔다고 아싸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주가액 이게 아닙니다. 유상승계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주가액이지 무상취득하면 사실상 주가액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상취득은 사실상 주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상취득은 사실상 주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3번 지문 보겠습니다. 토지 시가순액은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개별 공시가 토지 시가순액이고요. 4번 주택의 시가순액은 역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의 주택의 시가순액이 되고요. 5번 화해 인낙조서 포위각서 자백간주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가액 등이 시가순액보다 낮을 때는 뭘 과세표준 합니까? 객관성 없는 소리들이니까 뭘 과세표준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공정증서도 공중사무실에 돈만 내면 도장 찍어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4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여러분들이 또 40번 문제도 별 표시합니다, 여러분. 40번 문제도 별 표시하시고요. 40번 문제도 별 표시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아까 39번 문제도 불표시하시고, 39번 문제도 불표시하시고, 39번 문제도 불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40번 문제도 불표시하시고요. 자, 4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1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양도세에서 배우는데 분양권이라든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분양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분양권은.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절 보세요. 그런데 분양권을 샀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파트 완공이 돼서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낼 때요. 분양 가격에다가 프리미엄 붙었잖아요. 그럼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만약에 마이너스피로 떨어진 지역은요. 또 뭐로 신고하라냐면 분양 가격이나 그 공급 가격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라고 했었어요. 아이 이런 XX들이지 아니 뭐야 프리미엄 붙었을 때는 분양가보다 그럼 프리미엄 무슨 가격으로 마이너스 떨어질 때는 분양가격으로 아 진짜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도 논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이 특례가 나왔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특례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냐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실제 지출 금액이 약정한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요. 실제 지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피로 떨어진 지역은 뭐로요? 그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예. 예전에는 그럼 바꾼다 뻔하지. 실제 지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실제 지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개보수 또는 대수선을 통해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이 경우 법인 장부에 나타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고요.
3번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가 신고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시가순액이 취득세에 과소이 된다. 자, 그렇고요. 상속 증여의 경우.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말해요. 개인이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습니다. 건축하거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인데 이게 틀렸어요. 100분의 90.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시 끊고요. 시가순액 등에 의해서 하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국민주택채권 같은 채권, 매각차손 같은 이런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소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개인이 법인장부를 작성하냐고요? 안 해요. 개인이 법인장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하나 대수선할 때 시공업체 법인에게 맡겨요.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90% 넘게 입증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기도 하고 또 자재를 구입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되는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국민주택채권 같은 매각자산 같은 이런 금액들을 다 합한 금액을 과소분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 4번 지문처럼 이 숫자를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돼야 돼? 90% 넘게 입증될 때요. 근데 80% 바꿔서 나왔습니다. 100분의 80으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개수 등으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뭘 과소분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문제요. 다음과 같이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특별 종로 평창동이고 취득물건 아파트고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12억이고요. 주택법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가액이 10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주택법정에 따라 신고한 가액은요. 객관성이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신고 제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검증받은 주택이 객관성이 있는 거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이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에 뭐하게 지금 신고됐어요? 미달하게요. 예? 그럼 뭘 과세분해야 돼요? 시가순액으로 해야지. 그래서 얼마를 과세분합니까? 12억을 과세분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하더라도 시가순액에 미달할 때는 뭘 과세분한다고요? 시가순액이 과세분되고 2번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임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3% 적용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요거 취득세 세율은요, 고가주택, 이런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 개념이 있지만, 우리 지방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주택. 그래서 일정한 요구 같은 고급주택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4배 합한 세율이지, 고가주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요 취득세 세율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취득세 세율은, 자, 고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지 취득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럼 9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이제 취득가격이 우리가 6억 원이하면 1%, 6억 초과 9억 원이하는 1.01에서 2.99%까지 세분화되어 있고 9억 원 초과했을 때 3% 세율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 수익했을 때. 근데 이건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까지만 요 세율이 적용되고 이제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이거나 또는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면 8%,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이면 12%, 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도 1세 3주택이면 그때는 이제 8%, 자, 4주택이면 1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달라요, 이제. 자,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고, 법인의 취득하면 무조건 12%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섣불리 이제 판단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취득세 세율 개정 내용을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택 1세대 1주택이라고 봤을 때, 1세대 1주택이라고 봤을 때, 실직 취득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9억 초과하면 3%입니다. 유상거래 수익했을 때. 그거로 해서 맞는 지문으로 생각하시고요. 3번 봅니다. 주택법정에 따라 신고한 가액 10억 원이 과소된다 그랬는데, 자, 신고한 가액의 시가순액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12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야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3번 정답이고요. 4번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신고 납부에 의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르면. 5번 매매를 통해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매매 같은 개인간 매매니까 유상 거래니까 객관성 없으니까 계약상 잔금일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 시기가 계약상 잔금일이었잖아요.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은.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42번 문제는 시가총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44번 문제입니다. 63페이지 44번 문제는 이제 취득세 세율에 관한 문제인데 취득세 표준 세율은 우리가요 세율은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맛배기로 암기 방법은 우리가 취득세 표준 세율 암기 방법은 잘 모르시는 분은 제 강의에 인강 수강생도 듣고 취득세 표준 세율 암기 방법 알려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38 무동의 815, 유1220, 원8, 0310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우리가 기본서 강의나 요약직 강의에 취득세 세율 부분에 표준 세율 부분에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고 오셔야 됩니다. 수강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일단 암기 방법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취득세 세율 있잖아요. 세율 우리 나눠드린 복사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사물 한번 보세요. 나눠드린 복사물을 보시니까 한번 펴보세요. 오늘 이걸 대충 읽고 갔다가 어떻게 해석된 건지 읽고 갔다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읽고 갔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없구만 또.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돌아다니기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실속은 없이 농담이고 빨리 갖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우리 강성규 교수가 제공하는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개정 법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오늘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세율을, 취득세 세율은 이제 이거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기본서라든가 요약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취득세 표준 세율, 취득세 세율 부분에 대한 거,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중과 세율은 요거로 이제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의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본문 취득세는 과세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 세율이 정되는 경우와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또 중과세율, 무겁게 세율을 매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누진세율 아니고요. 01번 표준 세율 및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입니다. 제가 원래는 취득세 표준세율 공부하고 중과세율은 따로 공부해야 되지만 여기 특별히 지금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법인의 주택 등 취득 등 중과세율을 같이 표준세율과 함께 지금 위치해서 보겠습니다. 섞어서 개요를 봅니다. 지자체상은 조례를 정부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거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세율 적용의 원칙인데 일반 원칙인데 높은 세율 정하고요.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고요. 높은 세율 정하고.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의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세고를 한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이요. 유10, 2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는데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그 유상승계 취득에다가 옆에다 써놓으세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세율이 같습니다. 매매로 취득하든 교환으로 취득하든 같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을 했다.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유10, 1천분의 10, 1%에다가 2% 플러스해서 3%가 됩니다. 우리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가 있었는데 옛날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원시든 승계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옛날 취득세 2%였고 등록세 세율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등기 원인에 따라 다양했어요.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등록세 세율을 암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옛날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따로 신고 납부했는데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된 취득세는 보세요.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2% 플러스하면 그게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등록 면허세도 또 써먹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세율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외웠습니다. 농지는 1,000불에서 33%고요. 농지 외 것, 토지나 상가를,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를 취득하면 60,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몇 프로가 돼? 4%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본법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개정세법입니다. 자, 작년까지는 1세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3주택까지는 1에서 3%까지 관계없다가 올해 1세대 3주택까지는 1에서 3% 일반 영구인 세율을 적용하다가 1세대 4주택부터는 이제 세율을 4%를 적용하다가 그러다가 또 요번에 7월 10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중과세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단 보세요. 디귿번은 1세대 1주택 및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자,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그 다음에 100분의 1을 곱합니다. 100분율을 이렇게 해서 구해요. 그래서 1.01에서 2.99%까지 적용되는데 자 여기 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7억 5천일 때 6억 초과 9억 원이하 구간에서 7억 5천일 때는 외워둡니다. 7억 5천일 때는 2%입니다. 7억 5천일 때는 2%예요. 그래서 7억 5천보다 낮다,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낮으면 세율은 1점 몇몇 프로고 7억 5천을 넘었다, 9억 원 이하면서 7억 5천을 넘었다 그러면 그때는 2점 몇몇 프로예요. 그래서 요거를 7억 5천을 기준으로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는데 7억 5천을 취득하면 세율은 몇 프로다? 2%. 그보다 낮으면 1점 몇몇. 그보다 7억 5천보다 높으면 취득가격이 그러면 2점 몇몇 프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1.01에서 2.99%까지 적용됩니다. 근데 취득 당시 취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3%고요. 근데 이렇게 1에서 3% 낮은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에 인한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거나 예? 1세대 1주택이거나 또는 조정상 지역 외 같으면 1세 몇 주택? 2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취득할 때도 괜찮아요. 1세대 2주택까지는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이렇게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봅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일단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요. 자 어떤 걸 보시냐면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고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안분하는 거 넘어가시고 리을번을 봅니다. 리을번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리을번을 보니까 페이지를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아이고 페이지를 표시할까. 자 리을번을 봅니다. 법인의 취득 및 1세대 2주택 및 3주택 4주택 이상 취득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봅니다. 먼저 개인이 취득할 때와 법인이 취득할 때인데 법인은 여러분 보세요. 법인은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구별 없이 법인이 취득할 때는 무조건요. 취득세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 4% 그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4배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는 것은 취득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 세율인데 1,000분의 22%예요. 중과 기준 세율이. 2%, 중과 기준 세율 2%의 4배니까 몇 프로? 8%. 거기다가 4% 표준 세율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2%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12%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서는 농지 이외 부동산을 유상 취득했을 때 그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에서 표현은. 어떤 간에 법인은 이 표준 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 즉 12%를 적용합니다. 조정상 지역이든 아니든. 근데 개인은 달라져요. 보세요. 개인은 일단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요. 자, 1세대 2주택을 취득했다. 주택 하나가 있는데 또 두 번째, 1세대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 1세대 2주택일 때는 몇 프로요? 8%입니다. 자, 주택 유상거래 인한 세율 표준 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의 2배예요.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니까 몇 프로예요? 4%. 거기에 4% 플러스하니까 몇 프로가 돼? 8%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산 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나 부터는 3주택부터는 이제 12%입니다. 표준 세율 4%에다가 중과징수세 4배 합한 세율이요. 그래서 몇 프로? 12%요. 적용하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세율 적용됩니다. 취득가에 따라 6억 원 이하 1%, 9억 초과하면 3%까지 1에서 3% 적용돼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몇 주택부터 중과 세율 적용돼? 3주택부터 3주택이다 그러면 8%.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에서 2배 합한 세율 8%. 그다음에 1세대 4주택은 한 칸 더 이렇게 저 조정상 지역 내보다 한 칸씩 세율이 더 이렇게 밀려져 있는 건데, 자, 1세대 4주택부터는 몇 프로예요? 12%입니다. 얘도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징수세 4배 합한 세율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조정상 지역 내냐 외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플러스 표시를 봅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하는데도 그런데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봐요. 공유 지분을 소유할 때도 그 공동 소유로 지분을 소유할 때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봐요. 지분만 취득하는데도 이런 거 주의합니다. 실무적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일시적 이주택은 제외한다. 여러분. 자,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서요. 죄송합니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1주택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아까 몇 프로 중과세 한다고 그랬어요? 8%. 예? 표준 세율에다 중과세 두 배 합한 세율 8%요. 근데 다만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행령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하지 않겠지만 어떤 거냐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주 이전 목적으로 하는 등등 일시적 2주택이 있잖아요. 이 집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 샀을 때 그런 때는 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종전처럼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그다음에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에서 내용들을 한번 봅니다. 1번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 즉 법인이 취득할 때는 조정상 지역이든 아니든 무조건 12%잖아요. 예?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4배 합한 세율로. 근데 다만 이 법인에는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포함합니다.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가 취득할 때도 무조건 몇 프로예요? 12%입니다. 그다음에 2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실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가지고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3번 1세대의 보유 주택수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 신탁해놓고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하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주택수에.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고, 저 분양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안 내요. 나중에 그 분양권 봉계약 체결해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취득할 때 이제 취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하여튼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얘네들도. 그래서 분양권,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셀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일시적 2주택자가 추정되는 경우를 종전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셀 포함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참고조로 봅니다. 6번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6번이요.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은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시행 이후 취득한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전에 지금 공포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공포돼서 시행되기 전에 만약에 취득한 것은 그러면 이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시고 누가 주변에서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시고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요.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외우냐? 상, 3, 8.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상, 3, 2.3. 상속으로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 3, 8이니까 몇 프로? 2.8%입니다. 이거. 자, 넘어갑니다. 이건 똑같이 암기했던 거 우리가. 그 다음에 3번.
상속 외 무상취득 무동의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의 8.2.8% 일반인이 여러분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의 8.15 3.5%입니다. 다만 올해 개정된 게 또 거기 주택에 들어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요 12%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취득세 유상거래 인한 취득 표준세율 여기에 중과 기준세율이 4배 합한 세요. 그래서 12% 중과세입니다.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했다. 자, 증여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는 무조건 3.5%였는데 개인이 그때는 3.5%인데 지금은 이제 12% 중과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그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비속이 무상취득할 때는 자 이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딱 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로부터 이걸 저 하나 소유한 주택을 만약에 증여받았을 때는 그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외에는 하여튼 3.5%고 비영리 사업자는 2.8%고요. 주택 이외에는 종자라고 똑같아요. 무동의 8.15예요. 비영리 사업자가 일반적인 토지나 일반적인 상가 같은 것을 취득할 때는 무동의 8.2.8. 일반인 시장 기부받았다 3.5% 똑같습니다.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외에는 똑같아요. 종전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만 이렇게 12% 중과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비용이 사업자가 누군지는 읽어보시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물 합유물은 영삼식의 이런 것들 뭐 똑같고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론이 영삼식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이거 복습 겸해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기니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표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거 상삼팔, 무동의 8.15, 유12.10, 원팔, 영삼식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했듯이 주택 유상거래 있는 거,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요것만 주의해서 우리가 따로 세율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취득세 중과세율 중 대도시내 중과세 개정 같은 것은 요거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개정되고 이런 개정 내용들 다음 주에 설명드립니다. 다시 오늘 그냥 여러분이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개정됐구나 한번 보시라는 거고 또 그 궁금해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정교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또 많이 할 게 많아요. 아 우리가 광명이 요새 계속 있다는 게 진도가 늦어요. 하여튼 자 이게 그래서 다음 주에 하여튼 취득세를 세율 요걸 설명을 드리고 다 보고 등록면허세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우리가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